6장 35절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다. 뭐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를 굶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름도 없다. 오늘 아까 낮에 민기가 문자 왔는데 목사님 민기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민기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보유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쓰레기라고. 쓰레기지만 애들을 붙들고 나가겠다고. 제가 찾는 영혼이 이런 영혼이에요. 어저께인가요? 군산에 김주민 형제님이, 김주민 집사님이죠. 우리가 군산에 가서 뵌 적이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정말 주님께서 목사님 정말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한마디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근데 진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보혈만 붙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나아가면 된다고. 얼마나 그 말이 고마운지. 딱 한 번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찾는 영혼이 바로 자기는 더럽지만 그 자기 자신이 더러운 걸 인정하고 보혈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가 보혈을 붙들 테니까. 보혈을 붙들면요 다시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주께서 그 보혈로 빠시니까요. 근데 어때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어때요? 내가 누군데? 누구의 누구야? 보혈 때문에 살았지. 그 누구라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보면요. 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자기가 다 쓰레기래. 하나같이 자기가 다 너무나 천하대. 자기는 너무 부잘 것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자는요 그렇게도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덤볐죠. 모세가 참 말을 못하는 자죠.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형을 붙였죠. 형은 또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세보다 약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백성들과 온갖 쇼를 다 하고 있었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모시고 그런 사람, 은사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무슨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 자들로 카페가, 또 이 교회가,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자,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주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요, 그 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의 기운이에요. 자, 생명의 떡이죠. 이걸 먹어야 된대요.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살아넘치는 기운이 뭘까요? 저는 단연코 얘기하지만 성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단호하죠? 함께 할 수 없다. 뭐 언제 함께 했나요? 아니요. 바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지나고 뭐가 지나고 온갖 동물들이 지나가도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러나 내가 36절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못생겼어. 흠말할 게 없어요. 말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있으셔도, 지혜는 어릴 적부터.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안 믿어요. 우리 이 땅, 저를 포함해서 이 땅 교회들이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하죠? 하찮은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니요. 그럴싸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 능력, 표정. 여기 누구 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농촌이나 어촌에서 5명, 10명 데리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복귀하잖아요. 쪼다라봐요. 쪼다라. 정말 그들을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능력이고 뭐가 없어. 오직 그들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면 거기 교회 사람 차지 않아요. 왜 안 차는 줄 알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은사 가운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끈적끈적한 그 사랑의 열기는 귀신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귀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들 사랑 외에 그런 것들, 그런 표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현상에 목을 매요.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에 눈이 멀고 그것을 해만한 목회자나 사역자를 드높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왜요? 초라하니까. 초라하니까. 만약에 나팔스 목사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다. 여기 교회 더 찹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더 많이. 제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몇 군데를 나와봐요. 사람들 저를 대하는 태도 달라집니다. 태도가.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네, 아버지께서 줬다고 써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줬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당시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또 어떤 그런 게 이 뜻이 뭐가 또 있겠어요? 아버지가 주신다고 다 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허락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준다고 아버지께서 허락한다고 다 갑니까? 예수님이 부르면 다 갑니까? 유다를 불렀지만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곧 이 뜻은 곧 그들 또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삶으로 경배하며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왔대. 자기의 뜻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향하면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쌍방이에요. 쌍방. 쌍방의 역할이 필요해요. 주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도 그렇고요. 이 온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개나리꽃이 말을 해요. 장미꽃이 말을 한다 쳐봐요. 어느 날 아침에 장미꽃이 말을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장미꽃이 왜 말을 하는지 거기에 몰두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쌍방입니다. 쌍방. 쌍방 교류예요. 구원도 쌍방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발동을 하고요. 원인이 되고 믿음이라는 경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피를 흘린 그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들은 무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뜻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죠. 에덴에서처럼. 아버지께서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잘못 풀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단순하게 풀었다가는 성경말씀을 다 뒤틀려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영생 얻는 자들을 다 살릴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숨을 거려 42절 가로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 수군수군하는 자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서로 위하는 얘기 서로 보듬는 얘기 또 누군가 그 모임에 누가 없을 때 그 영혼을 걱정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헐뜯고 비난하고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것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요. 자, 근데 뭐라고 하죠 중간에요? 오는 와야 됩니다. 이끄는 것만 아니라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죠? 십자가로 이끕니다. 십자가로. 십자가 앞으로 모두를 이끌기 원해요. 근데 말 안 듣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야생만 한번 끌고 와봐요. 안 갑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담배 들지. 이끄신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자들. 주님께로 오고 싶지 않은 자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 설교 한 편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설교를 안 듣잖아요. 절대로 나팔 수가 어떤 통로인지 모릅니다.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팔 수를 알아달라는 것 뜻이 아니라 나팔 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저를 왜 통로 잡는지 왜 삼았는지 알 수 없어요. 설교는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때문에 설교는 뭐가 있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수 목사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설교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는 카페 식구들은 전도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제가 공개한 전국 회계전도지를 앞뒤로 한 번이라도 읽지 않으면 전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아무리 설교를 올리고 뭐 전도지를 올리고 뭐 동참을 호소해도 오지 않으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이끈다 하더라도 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누가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이 땅 사는 사람들이요? 이 땅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요. 이 온 우주가 얘기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어때요? 귀 막은 사람, 귀를 연 사람, 귀 반 막은 사람, 귀 열고 싶지 않은 사람, 이제 막 열려고 하는 사람, 들으면서 짜증내는 사람, 들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아까 뭐가 나왔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겁니다. 자, 아들을 본대요. 여러분들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거. 보는 건 관심이에요.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이 심할 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드러나는 상황이 뭐냐면 등을 돌립니다.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신앙은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바라봄의 원칙.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졸린지 또 얼마나 다들 피곤해하는지. 그런데요, 다들 돈을 벌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지칩니다. 그런데 이겨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런 사람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영혼들을 접해보지만 믿노라 하면서 하나같이 힘든 영혼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어요. 또 말씀을 읽지 않아요.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어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같이 어려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설교를 듣는, 아니요? 자, 그랬죠? 보세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언제요? 설교 들을 때? 아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가르침 받습니다. 이 온 우주가 얘기합니다. 이 온 우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래서 장미꽃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표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물체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만들었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나 곧 마치겠습니다. 40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 그럼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먹으래요. 자기 살을 먹으래요. 피를 마시래요. 살을 먹으래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걸 먹으라고 했을까? 53절을 보면요. 생명이 떡이라고 했는데, 떡을 먹는다. 근데 피를 먹으라. 피를 마셔라.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거꾸로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을 먹지 않으면 53절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먹으라 해야지? 아니, 십자가 사건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걸 왜 먹으라 해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성령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주님은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이 다시금 선악과로 인해서 갈라졌던 인류와 분리됐던 당신의 영이 우리가 물을 먹든 뭐를 먹든 마시게 되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이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면 당신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주님이 나의 온 전 존재와 하나가 되기를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당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온 존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섞이기를 원하고 주께서 좌하면 우리도 좌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하면 우리도 우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가 나뉠 수 있나 떨어지면 죽는 거지 하나입니다 주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어때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게 비밀이래요. 하나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그래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바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면 수천 년 동안 다시금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 우리를 신부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